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머리를 감았는데 드라이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코트야. 밀었어요. 이쪽. 밤톨머리가 됐어요. 예. 네. 완전 밤톨 그 자체가 되었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머리 망했네요. 오늘은 놀림 많이 받겠네요. 호날두냐고요? 예, 맞습니다. 저 호날두예요. 예, 내리시죠. 코날두고요. 물분이 좀 데리고 올까요? 어? 머리를 좀 물분이 좀. 내리라고? 예. 아, 그냥 가. 뭐 어때? 이렇게 아니 형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형을 잘 알잖아요. 아, 계속 일단 머리 머리 얘기하니까. 촉감 내려 올라오면은 아, 계속 얘기 나오니까.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지. 내립시다 그냥. 예, 머리 어떻게 내려볼게요. 예. 이제 이렇게. 예. 좀덜 말랐네. 예, 머리 좀덜 말랐네요. 대충 살죠? 예, 이렇게 합시다 그냥 대충.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뭐지, 갑자기 적응된다.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알아 적응됩니다. 예. 약간 신동엽 아저씨 머리 됐네. 기철이 머리. 어제 완전 난리 났었던데 안 피곤해, 형? 땡큐. 근육통이 장난이 아니네. 개동아, 고마워. 어제 정말 올해 방송 중에 전무후무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어제 6만 개 넘게 받았습니다. 라이딩 방송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세상에, 예, 저한테 이렇게 어떤 분께서 건빵이시더라고요.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있는 저 배너 춤추시는 거 시그니처 풍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물어보시길래, 에이, 건빵이신데 뭐 그런 거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777개를 막 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죠. 한 30분 가량 계속 춤을 5만 개, 예, 500만 원어치 춤을 야무지게 췄습니다.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예. 그래가지고 근육통이 너무 심해갖고 막 땀에 절어 있고, 와, 졸라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라이딩 방송할 만한 모든 그까 그러니까 라이딩 방송을 할 모든 체력과 에너지를 싹다 갖다 끌어다 쓴 거지. 예. 그래가지고 와, 너무 피곤하더라고. 네. 순식간에 그냥 운동으로 그냥 에너지를 싹다 써버렸다.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고. 아이고, 더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땀 흘리고 막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현타가 넘어오더라고. 막 헛구역질 나오고 또막 식욕도 사라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라이딩 복장 입은 다음에 라이딩 자켓이랑 이렇게 입고 라이딩 진 입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 계속 한 30분인가 40분인가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갖고 이러고 있다가 맞다. 이러면서 옷 갈아입고 그러고 좀 잤어요. 자고 나서 바로 강남으로 넘어가서 변호사 형님 좀 만나 뵙고 그러고 왔어요. 예. 풀영상에 그 장면은 왜 없냐고. 굳이 그런 거 올려야 됩니까? 예. 풍선 받는 거 계속 올리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 스킨로션 좀 바릅시다, 여러분들. 진짜 와,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또 그렇게 많이 싸주시니까 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하던지. 예. 그래서 잘 갔다 오고 와가지고 그냥 푹 잤어요, 계속.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그 여라분이랑 연락처를 주고받고 오늘 통화를 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 좋아하시냐고. 극 J시더라고. 완전 계획형. 계획이 무너지는 걸 굉장히
필요하고 완전 국제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고 하루에 얼마나 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사실 이번에 방송이니까요, 그 저희 방송 좀 그런 걸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일단 출발하고 나서 어디 갈지 딱 그것만 보고 가서 중간에 멈춰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고 방송 켜놓고 그래 하다 보면은 알아서 답이 나온다고. 예. 어디 김치찌개 맛있다던데? 어? 그럼 글로 갈까? 형 어디 생선구이집 맛있다던데? 아 그래? 글로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좀 다니는 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진짜 괜찮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뭐 그렇게 만나서 1차 접선지에서 저희가 만나 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저거 하는지는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즉흥적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춘천 가실까요? 했다가 춘천은 이번에 좀 갔다 오시고 강원도는 갔다 오셨으니까 저도 이번에 최근에 강원도 갔다 왔었거든요. 어디 가져오세요? 남쪽 한번 가실래요? 아 남쪽 좋죠. 남쪽 그럼 한번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삽교 들렸다가 뭐 어디 들렸다가 이렇게 하고 갈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월요일 날 오전에 출발하시면은 약간 차도 많이 막히고 하실 텐데 예, 조금 일찍 만나는 거 괜찮을까요? 했더니 괜찮으시다고 흔쾌히 많이 타보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활동하는 곳에서 로드를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믿을만 한 거지. 일단 여자 라이더가 그 MT-09라고 900cc 예, 그 아주 그냥 빠딱한 미친 괴물이거든요 걔도. 예, 야마하에서 만든 잘 만든 바이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타시고 저는 또 이렇게 GS 타고 가는 거죠. 되게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코너 타시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성향이세요? 많이 맞춰주시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뭐 그렇게 맞춰주는 편이라서 서로 좀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통화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 어떠세요? 그동안의 이야기 안 궁금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성적 전단하고 그러고 이제 일요일자 방송하고 그러고 그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예, 한 4시 반쯤에 좀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막히니까. 그래서 아마 새벽 라이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예. 볼트 안경 일단 안 쓰고 오늘은 그냥 진짜 렌즈 끼는 것도 너무 귀찮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렌즈 다 그냥 낄까요 여러분들? 렌즈 끼는 게 맞을까요? 말씀해주세요. 렌즈 끼라면 렌즈 낄게요. 예. 네. 오케이 라이프 렌즈 갖고 와. 렌즈를 가온나. 딱 반반이네요. 안 웃기라는데. 렌즈 낄게요. 예. 생눈이 아무래도 좀 보기 좋으실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쉬었죠. 그러면 화수 목금 토 일까지 방송한다고 치면 와 6일 쉽지 않네 이거. 그리고 이제 월화 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루 정도 쉬어줘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원래 오늘 쉴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방송 풍선을 막 6만 개 넘게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얘기 하실 것 같더라고. 이 새끼 전날 풍선 많이 터지면 다음날 쉬는 거 국룰이네. 에이 개새끼 달라진 척 하더만. 응? 많이 벌었다 이거지? 이 새끼는 안 될 새끼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실하게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아니 왜 뻑큐 날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예. 아 예전에는 미남형이 약간 쌍꺼풀 있고 그런 자리입니다. 행인 뭐 선이 좀 굵직굵직한 남자가 좀 약간 그 미남으로 추앙받을 때는 제 외모가 좀 독특히 그 뭐냐 역할을 톡톡히 해냈거든요. 근데 아, 나이젤이도 100개를 예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쌍꺼풀 없고 여리여리한 남자들 예 저랑 완전 전방대 미남형들이 요즘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아 상대적으로 제 외모가 좀 이렇게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즘 뭐 이상형만 물어봤다 하면은 다 그냥 죄다 실눈캐를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는 좀 이렇게 선이 굵직굵직한 약간 예전에 연예인으로 따지자면은 주진모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예 그런 느낌인데 아 저도 옛날 미남형이라서 요즘은 진짜 여성분들에게 좀 인기가 많이 없네요. 조진모 씨가 아 뭐라고? 조진모 씨가 꼴찌야. 아 저기 음악 저기 한국 대중음악 저기 그 예 평론가 임진모 선생님이요. 코트야. 지약 그렇군요. 예 그랬군요. 어 이렇게 넘기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좋네. 어. 아니 좀 많이 부었다 오늘. 아니 좀 부었네요. 예. 약간 부은 느낌이 좀 강한데. 약간 어두운 것 같은데. 랄프야 이거 캠 설정 좀 해줘봐. 일로 와봐. 요거 밝기 이거 밝기랑 이런 거 좀 만들어. 아마 다 풀린 것 같아. 코트야. 야 아싸리 40만원어치 다른 데서 옷 사줬으면 더 나았을 텐데 굳이 이거 괜히 산 거 같아. 저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지? 이 돈이면은 아니 그 돈 씨면은 씨발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 형이 사라면서요. 아, 그지 여러분 돈 아깝지 이거. 그래서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워서 맘에 안 들어도 채도 114 뭐 올리면 돼요? 다 된 거야? 원래 그대로예요. 뭔가 좀 오늘 좀 어두워 보여가지고. 아니 이거 형 기분 탓이에요. 아 그래? 형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이크 형은 아니야. 약간 라이딩 자켓 같은 게 약간 요즘 힙합 하는 사람들 약간 핫하더라고. 잘 어울려? 잘 어울리면 됐지 뭐. 알겠습니다.
요즘 핫한 아이템이 모터쉘 자켓 같은 거예요. 그렇구만. 어제 그 게스트 마음에 들었냐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딨냐? 여러분들 즐거웠으면 된 거지. 코트야, 러브런의 진작 어제 할아버지 통으로 끝나더니 식품 무시하는 거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이 보세요, 피규어 주세요. 고객님. 기망행위를 하십니까? 100개도 안 쓰셨으면서 큐피 달라는 건 무슨 무례함입니까? 그 본인의 행동부터 좀 돌아보시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시오. 100개 주시면 언제든지 빵끄도 씁니다. 오늘 좀 가통의 시간 좀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오늘 진짜 휴방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쉬면은 약간 너무 사람이 정없어 보일까봐. 예. 네. 오늘 살짝 후리하게 갈게요. 안돼 또 오늘 또 잘 터지면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네. 타이트하게 가져갈지. 어제는 되게 괜찮은 선택들을 한 것 같아요. 어제 글마 빠르게 보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약발방 갈기고 재미부터 준 거죠. 그러고 났는데도 많이 싸주시고 또 다 끝나고 나서 라이딩 방송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하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네. 저 어떤 귀인이 나타나셔가지고 어제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6만 개 넘게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는데 고객님 예 근데 이제 그 건빵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거죠. 예 어느 정도 제 방송에서 풍선으로 입지 있는 인물이 아닌 고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풍선 좀 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시되는 거 그 건빵들 입장에서 보기가 좀 좋지 않을 거예요. 본인한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님이 욕먹는 일인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즘 공방 없나 보네. 안 그래도 공방 21일? 21일,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공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논제를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약간 코미디 빅리그의 사망 토론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공방을 할 거고, 저는 이제 고정 토론 논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소리 하라 이거죠. 예. 네.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라 이거야. 사실 저는 좀 MC를 좋아하거든요. 예, MC를 좋아하는데 MC가 아니라 농객으로 나갑니다. 예, 아 성형 웃기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치고가 아니라 이게 토론이 아니라 토의 같은 느낌이죠.
예, 뭔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토론이 아니라 토의 같은 느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무한도전의 길 같은 느낌이군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런 좀 길님은 아니죠. 왜냐면 길님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개소리해가지고 한 번씩 웃기는 캐릭터였지. 사실 무한도전 예전에 길님은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지금 와서 쇼츠로 희석된 거지 당시에는 길 안 빼냐고 하면서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디시인사이드 무한도전 갤러리 내에서는 길어요라는 말이 유행이었어요. 길이 싫어서. 네. 코트야. 그쵸, 예전에 거의 광위급이었죠. 기본빵은 쳤던 멤버가 전진. 예. 예능 얘기 그만하시죠. 예. 예능 얘기 그만하시죠. 차종모 가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능 얘기는 지금 예능 얘기 길게 하면은 약간 풍막, 예. 풍막 소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 괜찮은 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과연 미세먼지 농도는 드디어 100m로 떨어지고 있어요. 87이면. 능 모으는 게 아니고 부채꼴로 퍼뜨리면서 세우는 거야. 어쩌라고? 좋습니다. 이제 좀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좀 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제가 대박이었던 게 저번 주가 진짜 미쳤었죠. 금요일자 방송을 하고 토요일로 넘어가는데 금요일 방송을 하고 밤새고 바로 강원도로 넘어가서 강원도에서 예. 하루 자고 토요일 날 다음 날 예 거의 저녁에 돌아와서 그날 바로 성지합 상담 진행을 하고 그러고 안 자고 바로 바이크 라이딩 그저 뭐야 우리 그저 동호회 타지마 주고 걔네들이랑 같이 그대로 박투어를 태안으로 떠나는 미친 선택이었죠. 예. 아주 그때 가가지고 애들이랑 재밌게 또 있는데 술 먹고 그러고 8시간인가 9시간을 거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 숙소 소파에서 미친 듯이 잤죠. 예, 네, 9시간인가. 그건 정말 저번 주가 최고조였던 것 같아. 그냥 아예 그냥 체력을 갖다 그냥 끌어다가 예. 네. 아이 그 커피 엄청 맛있습니다 그때. 커피 하나 주세요. 커피 지금 오고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좀 오래 걸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코 엄청 건다 그러더라고.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코 많이 건 줄 몰랐는데 어제 역캠 분이랑 나중에 또 합방해 줘. 아 재밌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수원이나 이런 쪽 가면은 그 라이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전화해서 불러내야지. 좀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잠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연들이 생기면 어딜 가더라도 불러낼 수 있잖아 낮에. 잠깐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커피 하나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한다면 굳이 제가 뭐 같이 갈 사람들 모집해갖고 같이 굳이 라이딩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좋죠.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좀 풍선 터지는 이 저 타이밍이나 이런 저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어제 6만 개 받은 여파 때문인가요? 예.
사실 어제 받았던 그 6만 몇천 개의 그 할당량은 사실 그분께서 예 그분께서 80% 정도를 하신 거고 88% 정도 하신 거고 예 그런 건데 어떻게 좀 네 예 아 88%가 아니지 아니 70% 정도 예 70~80% 정도 예 그래서인지 아 이제 조금 어 아 역시 서비스 품을 잡아라 감사합니다 예 아 맞다 방셀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아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만 잤네 방셀은 뭐 오늘 방송 끝나고 꼭 해드려야겠네 예 약간 그 샘 스미스 같은 느낌으로 좀 사진을 찍어드려야겠다 예 약간 샘 스미스 같은 느낌으로다 일주일 안 넘어가요, 개주아님. 아갈박 닥치세요, 개주아님. 예. 웃음 내달라고요? 왜 이렇게 웃음에 대한 강박이 있으시지? 오늘 별로... 코트야, 내 생일 방셀 아직도 안 줬잖아요. 아, 진짜? 이 나이젤? 어, 그래. 그건 좀 잊어라 장난이고 해줄게 해줄게 이번에 찍을 때 해줄게 커피 오면 커피 좀 마시고 오늘 또 스근하게 또 방송 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핀텔님 경고 한번 드릴게요 예. 건빵분들 채팅 못 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같은 내용으로 재밋대가리도 없고 어쩌라고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 예 그런 채팅을 계속 올리시면은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도 안 좋아하고 예. 경감 드리겠습니다 예. 코트야 야근하고 있는 개동이 한 번만 축하해줘 어 개동이 생일이야? 아이고 생일이니까 12시에 12시가 넘어야 생일이란 얘기지 개동아 아이고 그래 그래 아 근데 뭐 어차피 12시 넘어가면 토요일인데 주말에 생일 잘 왔네 어 뭐 아는 지인들이랑 술 먹거나 뭐 하겠지 그래 아 너무 축하하고 우리 개동이 어 앞으로 좀 자주 좀 보자 고맙다 항상 내 방송에 이렇게 좀 어 큰 그 힘이 되셔가지고 너무 고마워 축하해 진심이야 코트야 곧 이승 끝나 아 이제 끝나는 거야 아 어제 그럼 생일 있었네 어제도 들어왔던데 야 너 많이 외롭구나 근데 생일이 별거 없어 나도 이제 생일 30번 넘게 찾아오다 보니까 아 씨발 오히려 생일 오는 게 싫더라고 과시해야 될 것 같아 BJ로 사니까 생일 때 풍선 많이 터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막 좀 과시해야 될 것 같아갖고 되게 별로야 생일 오는 게 생일 때면 차라리 어디로 떠나고 싶어 그냥 해외로 그 조용히 약간 그 그런 데 있잖아 동남아 같은 그런 데 야시장 같은 데 갖고 그냥 맥주에다가 어 바람 솔솔 들어오는 그런 그 넓은 그 야시장 같은 데서 어 맥주랑 뭐 닭꼬치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꼬치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런 거나 처먹으면서 생일을 좀 맞이하고 싶다 어 왜 이럴까 내가 어 카톡도 축하해주고 네이버도 축하해주지
아, 나도 생일 오는 게 싫다. 코트야. 태윤아, 오늘도 저같이 생겼네. 힛, 이응, 힛, 이응. 그래, 양티브 어서 왔나? 요즘 출석률이 굉장히 좋네. 오늘 이따 뭐 좀 먹방 좀 해야겠다. 뭐 먹지? 나 이따 회 먹을래, 랄프야. 회요? 어, 회. 오랜만에 진짜 회를 먹어보자. 사실 먹방 할 때 이제 그 음식 컬러가 중요해가지고 하얀색 음식을 먹으면 사실 별로 안 좋아서, 왜냐면 조명 때문에 회가 약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회를 잘 안 먹는데. 신기면 뽀뽀 가능하나? 무슨 뽀뽀? 양티브야, 쥐약 처먹은 소리 하지 말고 100개 내놔. 사람이 되게 여유로워진 것 같아서 좋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유로워진 게 아니라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예, 평소에도 되게 편한 분위기를 추구한다면은 오늘은 정말 널브러진 느낌으로 방송을 좀 해보려고요. 예, 이런 날도 있어야지. 제가 이제 뭐 일요일까지 쉬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째잖아요 예, 또 내일 되면 또 성적 천단 해야 되고 내일 모레 또 방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화 쉬어야 되니까. 아니 이거 좀 이상한데 사이클이? 코트야, 자기야 몸은 괜찮아? 나 괜찮아. 사이클이 좀 이상한데?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쉬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아싸리 1월화를 쉴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왜냐면 형이 한 3주째 거의 안 쉬고 있어요. 하루밖에. 그래서 그래요. 쉬는 날마다 형 저 바이크 타러 갔잖아요. 그게 방송. 쉰다는 게 여러분 뭔 말이냐면은, 쉰다는 게 아예 방송을 온에어가 안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코트야. 정규 방송? 코트야 오랜만이다. 재방송의 포맷이 실내에서 하는 정규 방송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예. 정규 방송을 안 하고 이제 약간 CCTV 같은 방송으로 하는 거.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어차피 여행 갈 거예요. 여행 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고. 화요일 날 비가 온대요. 화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 평생 쉬는 거 어때? 말귀를 못 알아쳐먹었으면 조금 더 이제 채팅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시고 채팅을 해주세요. 예, 그 개잡 소리 쳐하지 마시고. 코트야, 네 방송 안 키면 내 공원 온다. 내 종류는 뭐? 감사합니다. 회는 광어랑 우럭 먹지 뭐. 광어랑요? 지금 제철이 저거거든요. 도미랑 숭어. 도미랑 숭어? 그리고 하나가 다랑어, 참다랑어. 도미가 참 달달하고 맛있는데 어디다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리뷰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군데째 보고 있어요. 아유, 오늘 같은 날은 뭐 저 술 한잔 해도 괜찮을 것 같네. 물에도 있네요 여기. 물에는 안 돼. 물에는 아예 야채가 얼어가지고 오더라고. 족 같은 식감으로. 보리숭어 있다. 보리숭어는 별로야. 해 일식. 근데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해나. 아니야, 어시장이 최고인데? 해나? 거기 리뷰 안 좋은 데 좀 있어서요. 해남은 어디야? 해남수산. 해남수산. 강남 어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쁘진 않아요. 나는 지금 주문 많은 순으로 봤는데. 전 찐 많은 순. 비슷비슷해요 두 군데. 찐 많은 순. 예. 그리고 리뷰를 봤는데
뭐 맛이 안 좋다, 배 질이 안 좋다 요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플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양대포 여기다 시킬까? 여기 사장님 예전에 커뮤니티 올라가고 욕 존나 먹었잖아. 완전 정신 차려졌나 보네. 리뷰 개좋네. 그 인천에서 그 제대로 회감도 안 되고 막 그지같이 주는 그 횟집 있었잖아. 그 집 이 집 사장님이었는데 거기 1점, 2점, 3점 비율 보세요 형님. 어 그랬는데 지금 완전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시네. 어 양심 선언하셨어.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고. 광어를 좀 시킬게요. 아니 내가 좀 시킬게. 가만 있어봐. 갑오징어 물회? 와 이거 존나 맛있겠는데? 갑오징어는 물회를 한다고? 와 이거 너무 비싸다. 갑오징어 비싸요. 야 어디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강남어시장 말고. 강남어시장 아니면 해남 누군데? 해남은 나한테 아예 보이질 않는데? 검은색인데요? 봐봐요 이게 기본이야. 좀 나온데. 청라 해남수산? 안 나오잖아. 형 뱀 먹은 거 아니에요? 형 사모명도 해남수산인데. 아예 안 떠 나는. 내가 왜 배는 먹어? 해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너랑 나랑 똑같은 계정인데 이 새끼야. 그것도 맞네요. 아 여기 있네. 야 여기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광고잖아. 이런 데는 걸러야 돼. 왜 걸러요? 돈 주고 하는 건데. 여기? 리뷰를 봐야죠. 해남수산 광어우럭 세트 존나게 비싼데? 여기는 세팅을 해서 주네. 뭔 말인지 알지? 어. 일단은 그 낮은 리뷰는 비슷하니까 높은 리뷰 보고 더 맛있어 보이는 집으로. 여기는 걸러. 어, 여기 걸러. 저기가 맞아. 그 저기 어시장이 정배야. 맞아, 저기 여기가 제일 깔끔하고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맛있어. 우리 주문이 많네. 어 여기가 제일 괜찮아. 그 여기 해물 추가가 전복, 멍게, 해물, 개불, 해삼, 가리비, 전복 네 가지를 만 원에 주잖아. 해물 추가 요 괜찮다고. 요거 담고 광호랑 물어. 너가 채팅창 좀 봐주라. 내가 좀 시킬 테니까. 네 보고 있어. 오후에 올라오고 있어. 야무지게 먹는다. 베스트 1위 주인장 알아서 왜 네다섯 가지 요런 건 안 고르지. 어. 광호 우럭 어... 매운탕 거리도 좀 달라고 하시면 제가 끓일게요. 아 매운탕 싫어해 난. 요즘 보리숭어가 유행인가 보네. 광어랑 우럭이랑 도다리 세 곳이랑 세 가지로 구성된 삼합 요거 괜찮다. 45,000원짜리 광어 우럭 도다리 세 곳이 요거에다가 어 야 커피 왔다 랄프야. 네 보리숭어 그냥 숭어예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어 알아 광어가 VVIP 특급 대광어가 있네. 완도의 쫄깃함과 철진맛. 광어 좋지. 근데 광어, 우럭, 도다리 세 곳이 요거 세 개면 깔끔하지. 여기다가 물에 살짝 조져도 좋을 것 같은데. 뭘 마시는 거예요? 스페셜 물에
그러면 15만 되지 않아요, 형은? 아, 그 정도 안 나와. 뭐 요 정도만 시켜도 괜찮을 듯. 나 매운탕 안 좋아해. 자, 그러면은 스페셜 물에 광어 도다리 새꼬시, 아 광어래. 스페셜 물에 화럭 도다리 새꼬시 전복 한 개 해삼 멍게 소면 들어가는 게 35,000원. 그리고 광어 우럭 도다리 새꼬시 45,000원. 해서 해물 추가 10,000원. 때려 넣으면은 92,000원. 이런 씨발. 물가 존나 올라가지고 한 끼 먹는데도 10만 원 가까이 드네. 김태경 사생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비싸네. 형 라면 드실 거면은 그냥 매운탕을 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면 안 먹어. 언제까지 먹방 할 거야? 그 추가 요청 사항에. 쌈장. 다른 아 초장 아 쌈장. 예. 마늘 다지고 참기름 넣은 거. 아니다. 요청 사항 전화로 해 드릴게요. 요청 사항 전화로 드릴게요. 찜했어요? 리뷰 남겠습니다. 오케이. 92,000원. 뒤졌다. 리뷰는 뭘로 고르실 거예요? 아무거나요? 응? 리뷰 있어 여기? 예, 리뷰 이벤트가 음료수, 매운탕, 멍게 한 마리, 새우튀김 네 마리, 셀프 초밥 12개. 매운탕, 멍게 한 마리, 또 뭐? 음료수. 새우튀김 네 마리, 셀프 초밥 12피스. 멍게가 멍게. 전화 한번 할게요. 예. 네. 씨발 먹고 뒤져버려야겠다. 먹고 죽어버려야죠. 예, 네, 방금 그 92,000원어치 지금 주문 넣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으로요. 그 리뷰 이벤트는 그 저기로 그 멍게로 해주시고요. 그 주실 때 그 뭐 약간 그 잔다 뭐 반찬 다른 거 막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쌈장 그 마늘 다지고 그 참기름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두 개랑 간장이랑 저 뭐지? 와사비 그거 주시고 또 저 쌈 채소 있잖아요. 그거를 좀 깻잎으로만 구성을 해주세요. 깻잎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저기 고추랑 마늘 좀 주세요. 고추 마늘 쌈 채소 그리고 그냥 쌈장이랑 그렇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건 다 빼서 주세요. 네네 다른 거 다 빼주세요. 네. 네. 닥쳐이 개새끼들아. 이게 훨씬 나.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고 동그란데다 여기다가 무슨 고동 주고 여기다가 뭐 저 뭐야 그 안 시켜 먹은 새끼들이 아유 씨발 여기다가 그 뭐야 그 뭐지 옥수수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냐 옥수수콘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쓸데없는 걸 다 빼는 게 음식물도 줄이고 다 낫지 멍충한 이 금액적으로도 이거는 가게에서 이득이에요. 이게 훨씬 나. 뭐 알지도 못한 새끼들 안 시켜 먹은 새끼들이 저런 얘기를 하네. 의도 맞으려고. 뭐만 했다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이 새끼 완전 블랙 컨슈머네. 배민에도 뭐 치킨 뭐 반찬 안 주셔도 됩니다. 체크하는 게 생긴 게 왜 인데요. 진정해. 아이 막 짜증나네. 갑자기 막 물음표 하면 물 타기 존나 하잖아. 야야야 닥쳐 하면서 야야야야 예, 그야. 어우, 진상. 어우, 개진상 이러네. 아씨, 발. 알지도 못한 새끼들이. 넘어갑시다. 예. 네. 기분 좋게 방송해야죠. 서비스 풍을 받아라. 랄프님 저 사랑한다.
한번 해주세요. 태훈아 넌 좀 닥치고. 진상 곱박이 사랑해 코트야. 감사합니다 형님. 인정받고 배치 드릴게요. 들었습니다. 예, 그 누누TV 사라진다고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작권 인식 족박은 유사 중국, 소중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누누TV에 있습니다. 중국 욕할 거 없어요. 예. 뭔 자랑인 것 마냥 쓰레기같이 그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얼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막 자랑인 것 마냥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우 너무 역겨웠어. 그리고 누누TV 본다는 걸 일부러 그렇게 사람들한테 더 많이 얘기하고 나 보는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누누TV를 이용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공감대 형성하려고 아주 쓰레기 같은 행보였죠. 잘 됐습니다. 제발 결제하고 보세요. 쓰레기들아. 예.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나중에 누누TV가 사라져. 랄프하고 쇼츠로 만들어. 나중에 누누TV가 사라지면은 누누TV 이름을 개씹조TV, 개씹조 쓰레기 막 무슨 그런 더러운 단어들로 조합해갖고 개씹조 병신TV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는 거지. 그러면 이제 미디어 매체에서도 누누TV를 언급을 못하는 거야. 괜찮지 않아? 비읍지읒 TV 개씹좆 비읍지읒 지읒지읒 TV 이거 괜찮잖아. 개씹좆 비읍지읒 지읒지읒 학문 TV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미디어 매체에서도 못 떠드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지금 누누TV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이트들도 잠정 중단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폴 같은 데서 나서면은 답도 없어요. 예, 진짜로. 아, 당연히 잡지. 잡아야지. 어차피 두세 달 뒤면 나올 듯. 그거는 님의 바람사항일 것 같고요. 네. 예전에는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급격하게 왜 나의 성향은 바뀌었을까? 난 내 스스로에게 의문점이 좀 생겨. 원래 난 게임하고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대작들 항상 로튼토마토 이런 데 막 보면서 유튜브 영화 소개해주는 그런 데 보면서 정보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1도 안 유명한 영화들 있잖아. 막 미국에 있는 독립영화 같은 것도. 근데 미국에는 그 우리나라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몸값이 비싼 배우들 있잖아요. 뭐 이병헌이라든지 황정민이라든지 이런 배우들은 와 고왕 겨자말 것 같으니 건경할 때 약발 미리 투표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10표 넣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기력 개쩌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이 몸값이 있고 하다 보니까 독립영화에 절대 안 나와요. 웬만해서는. 뭐 그런 편견을 부수기 위해서 독립영화 출연하시는 배우들은 정말 없어요. 왜냐면 소속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좀 그 돈이랑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안 나가죠, 사실.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좀 각광받던 배우들도 일부러 독립영화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해. 왜냐면 그쪽으로 내가 이미지나 배우로서 나를 찾아주는 곳에서 영화계 쪽에서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그 좀 고착화된 내 이미지? 배우로서? 그런 것 때문에 독립영화 같은 데도 많이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고. 스펙트럼 넓히려고. 그게 옳게 된 그 예술인으로서의 가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영화들 막 이제 나올 때 보기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 때 저 미라 그 남자 배우 잘생겼던 그 배우가 상 받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좀 그런 류의 영화들을 막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뭔가 좀 내가 그런 거 찾아보는 거 좋아하고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방송할 때 뿐이고 게임도 안 하게 되고 그 게임이랑 영화는 언제나 그냥 삶의 일부분 같은 거였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OTT 서비스 가입해놓고 좀 재밌는 거 뜨면 쓱 보다가 또 꺼버리고 쓱 보다가 꺼버리고 넷플릭스 언제나 얘기했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 거 별로 없어갖고 그냥 항상 보다 끄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8분짜리 뭐 12분짜리 영상 이런 거 쓱 보면서 밥 먹고 너무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 내가.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내가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맛이 있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내가 찾는 것만큼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재밌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향이 바뀌었어요.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 같아 뭔가 30대가 되면 다 그런다고. 맞아. 음악도 소비를 잘 안 한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음악도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대신에 바이크를 타잖아 하는데 맞아. 바이크가 큰 것 같고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시장에 대한 변화 때문에 나도 변하는 것 같고 바이크 타서 좀 취미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박싱 같은 거 해보라고요? 싫어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네. 뭐 주변에서 골프도 해보라 그러고 뭐 이거저거 해보라 그러는데 아 글쎄 뭐 그닥 그냥 취미라는 거를 뭔가 내가 배우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뭐 기술을 스킬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거나 뭔가 하면 할수록 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비하는 쪽으로 취미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오마카세 다니고 네, 그걸 차라리 취미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연동성이 있잖아. 내가 바이크를 타고 어딘가를 가면은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집들이 있잖아. 차라리 그런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어주는 거지.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이렇게 뭐 관심이 별로 없네요. 담배 어디 있어요? 쌈배 좀 핍시다. 예, 쌈배 좀 주이소. 너 자켓 왜 입고 있음? 네? 자켓 왜 입고 있어? 반팔 입기에는 춥고. 아, 추워? 예, 이거 얇아가지고 딱 좋네요 지금. 그게 20 얼마였냐? 23만 원이에요. 시발 진짜 많이 먹어. 석구 형이 입어서 그래요. 손석구, 네. 손석구님? 석구 형이 여기 모델인가 봐요. 코트야 상식적으로 1시간 반 곤약 토크는 좀 선 넘지 않았냐 그러는데 마 한 대 피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진상 콧박이 형님께서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1시간 반 이렇게 뭐 좀 곤약 토크를 해도 아니 근데 사실 캠 켜진 거는 11시 반이잖아요 아직 한 시간도 안 했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 그런 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고, 뭔가 너무 이렇게 그냥 진짜 뭔가 컨텐츠에만 딱 그렇게 해서 가는 거는 내가 지쳐. 뭔가 내가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게 자체가 좀 재미없고 느릿느릿하고 늙은이 같고 그래도 이런 날도 있어야죠. 어떻게 6일 내내 방송을 내리연속 계속 약발방하고 계속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흘러가는 대로 또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또 ISTP라 그래요. 저 필 때 랄프도 피죠. 예. 네. 피지팽이 좋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예. 그런 질문은 좀 아니 뭐 궁금하시면 하실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한동안 안 보셨으면은 흐름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뭐 주영이랑은 자주 연락해요. 예. 핀텔 내 보내자. 아. 감사합니다. 건책 대가리. 뭔 소리야 이거? 담배 한 대 딱 피니까 딱 뭔가 정체돼 버리네. 소주는 안 시켰어요. 혼술 먹방 쉽지 않은데. 그 옛날 유튜브 감성. 옛날 감성인데 그거.
혼술 먹방은 여러분들 제가 여행 가서 할게요. 숙소 잡고 그 감성이 좋지. 동그란 모텔 테이블에다가 예. 음식 딱 차려놓고 술병 몇 개 놓고 그 감성이지 요즘은. 예, 그게 재밌어. 모바일로 어 해수 감성. 거기가 저기 대천해수욕장이었죠? 예,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혼자서 묵는 그런 저 숙소에서 아 레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쿠파리 아 쿠파기계를 너무 감사합니다 레몬님. 미안해요. 아니 뭘 미안해요. 예 레몬님이 질문하실 때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제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예 방송 오래 하다 보면 그 채팅의 의도를 분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딱히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행 가서 굳이 하루 묵는 그 숙소에 대한 비용이 잠만 자고 뭐 쉬러 가는 건데 혼자 가면은 당연히 그런 모텔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비싼 호텔 가 가지고 뭐 하루 숙박 뭐 기본 10만 원 정도 깔고 가는 그런 데 가서 하루 자는 거. 화려한데 그 화려함 속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되게 외롭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넓은 데서 자는 거. 누군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런 비싼 숙소는 이제 뭐 1박 2일 같이 이렇게 여행 가는 분이 계시면은 그때는 이제 그런 걸 결제해야죠. 어, 비싼 대로. 이렇게 잠방도 이렇게 해놓고, 잠방 세팅 해놓고. 다음엔 민박도 가보자. 아 민박은 좀 땅바닥에서 못 자요. 제가 바닥에서 자면은 그냥 온몸이 결려. 예. 등이랑 궁뎅이부터 해갖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아우 저는 진짜 그 좀 침대 아니면 못 자겠어. 아니면 소파라도 거기 자야 돼. 예. 머리에 불 지른 건가요? 예, 토치로 좀 지셨어요. 예. 바이크는 어깨 타고 다니냐? 이제 적응됐어요. 진짜 빨라요. 준비하는 시간도 이제. 예. 일단 단계가 이제 모바일로 방송하다 보니까 모바일을 여기다 딱 달아놓고 핸드폰 끼고 내리면은 빼고 어 젠더 오디오 젠더 빼고 어 박스에서 그 셀카봉 꺼낸 다음에 거기다 끼고 보조 배터리 연결시키고 장갑 벗고 헬멧 벗고 발라클라바 벗고 모자 쓰고 예 그거를 이제 좀 예전에는 막 되게 헷갈리게 했는데 지금은 딱 단계별로 딱딱딱딱 적응이 돼갖고 처음에 엄청 복잡했어. 내가 좀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당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약간 고수가 됐어요. 네. 아, 제 인상이 좀 인자한 상이라고 부어서 그래요. 네. 아 지금 저희 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죠. 네. 어. 아니 죄다 빨간 채팅밖에 안 뜬다고.
좋지 않나요? 오히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고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이제 건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전에는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건빵들이. 지금은 뭔가 외부인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이제. 어 건빵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됐어요. 어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빵이 병신은 아닌데 병신을 잡고 나면 그게 건빵이더라. 그래서 아싸를 이번엔 그냥 진짜 라이딩 방송할 때는 건빵 채팅 못 치게 10개 팬가입 하신 분들만 채팅 칠 수 있게 아예 그렇게 해놓고 가요. 어 코트야. 어 네 레모님 77개 감사합니다. 반응 건 어 오히려 좋아. 에? 하시던데 키우 다음에 자전거 라이딩 한번 해요. 자전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 물론 예 그 허벅지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전거가. 근데 아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아니요 저 자전거 잘 타요 여러분. 저 자전거 진짜 잘 타요. 예전에 방송하기 전에 그 알톤이라고 있어요. 알톤. 예. 자전거 브랜드 이름이 알톤인데 아주 입문할 때 가성비도 아니고 알톤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어떤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톤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알톤 자전거. 알톤. 예. 근데 그 알톤 자전거를 이제 부모님이 사주시고 그때 제가 이제 인천 서구 검단 살 때였는데 자전거 도로 따라가지고 여의도도 갔다고 그랬어요. 총 키로수가 한 30km 정도? 네, 자전거 잘 타요. 새벽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때 이제 무선 이어폰 없던 시절. 네.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핸드폰으로 음악 듣던 시절도 아니야. MP3 있었어. MP3 그게 제가 24살 때였어요. 24살 때 23살 24살 때 예 그때 MP3에다가 노래 담아가지고 귀로 꽂고 그러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러고 자전거 타고 다니셨어요. 예. 지금 타면 연골 개박살 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지금도 타면은 타죠. 근데 자전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어. 잘 타요 자전거. 아이 진짜 픽시는 아니더라도 예, 뭐 21단 자전거 있잖아요. 예, 그때 알톤 자전거 내가 40만원 정도 주고 샀었는데 삼천리 자전거에서 그거 계속 타고 다녔었죠. 내기 하실래요? 자전거 타고 제가 여의도 찍고 오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펀딩 좀 걸어주시죠. 네. 펀딩 걸라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은 컨텐츠 아닌가요? 맞죠? 이게 스킬이 필요해. 여기 천장에 에어컨이 두 개 있는데 얘만 틀려면은 요런 느낌. 저기에 펴지는데요? 저쪽이. 와 꺼지네 이것도. 어. 어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두 개. 제가 한 마리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기 인식됐어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기다십니다. 아, 귀찮아. 뒤에 또 켜지잖아. 그냥 여기다 대. 다이렉트로. 또 켜졌어. 어, 됐다. 하나만 틀었다. 어. 하나만 틀어야 돼. 이런 기술이 필요해. 이 날씨 에어컨 튼다. 역시 파이어배툰. 예, 몸에 열이 많아갖고. 형님 피나렐로 도그마이프라는 자전거 외관 보시면 바로 자전거 입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검색해 보시죠. 2천만 원인데요? 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있어봐요. 이분의 일법인데요? 오, fucking shit. 포지션 쓰레기네. 안짱이 더 위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숙여가지고 이거 타느니 알차 타죠, 니마. 피나렐로 도그마이프 신형 디스크 완성차 1700짜린데요. 이거 타느니 이거 타죠. 예. 얘 250까지도 나가는 바이크인데. 자전거 존나 비싸네. 가성비 개 떨어진다 진짜. 그 입문하실 분들 제 방송 보시고 바이크 입문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놀랐습니다 진짜. 예, 지금 제가 바이크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전국에 2종 소형 따시는 분들이 38% 늘었대요. 예, 제 영향력을 이제 진짜 체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리자면, 예, 스즈키사 바이크를 타세요. 존나 가성비가 좋아요. 예. 얘가 1800밖에 안 해. 진짜. 얘를 왜 추천하냐? 포지션 편하고 속도 잘 나가고 옆에 박스 달면은 또 수납 공간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 느낌이죠. 예. 제 고속 투어러라고 하는 건데 속도를 놓치고 싶지 않고 편한 포지션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이제 고속 투어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GST래. 어. 스즈키는 진짜 괜찮아요. 스즈키가 일본 3사 중에 이제 일본 3사가 사실 4사죠. 예. 그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스즈키.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스즈키가 괜찮아요. 예. 스즈키가 진짜 가성비가 질입니다. 예. 저렴하고 그래서 시바사키는요. 시바사키는 없습니다. 시바사키는 일본의 축구 선수예요. 예. 배달 좀 확인해 봐라. 아, 알아서 오겠죠. 저거는 됩니다. 예. 배달 현황 볼게요. 7분 남았어요. 예. 시모노세키는요. 모르겠어요. 야이 시바사키야. 예. 근데 타지 마세요. 죽어요, 여러분들. 타지 마세요. 언제나. 아니, 너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즐기고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약간 퇴색된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타세요.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예, 정말. 왜 타는지 알 거예요. 죽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예. 형님 이번에 제주도 가서 스쿠터 빌리는데 운전 어렵나요? 그 스쿠터가 전기 스쿠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 이종 소용이 없거나 그 뭐지? 원동기 면허 이거 두 개 없으면 그냥 전기 스쿠터를 빌려서 그 빨라봤자 한 40km 가나요? 예. 40km 최고속도 그거 아마 대여하셔서 타실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죠. 예. 배터리로 가는 거니까 60 안 나와요. 예. 그 시중에서 그런 거 대여해 주는 그런 곳은 거기서 이제 파는 거는 아 파는 거래 대여해 주는 거는 예, 빨라봤자 30 빨라봤자 32 정도 해안도로 다닐만 하죠. 그 정도면은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내가 알기로는 똥말이 없네요. 예, 바로 응아 갈기고 오겠습니다. 예, 이제 음식도 왔을 테니까 좀 차려서 좀 회 좀 먹고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가통의 시간 좀 길게 가져가고 오늘 예, 방송 좀 편하게 그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네요. 오늘은 아니 아니요 퀵뷰가 없어요 형님들 이벤트 못해요. 퀵뷰 이벤트 못합니다.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회 정도 자기 전까지 사랑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네. 마동성한테 개쳐맞은 손석구요. 예. 춤추고 알 안 베겠나고요. 예. 저는 워낙 뭐 장근육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예. 근육통조차도 없었습니다. 저. 예. 게임이요? 저 게임을 안 해요. 요즘 모든 게임 접고 저도 게임 솔직히 할 시간도 없고 예. 쉬는 날에 뭐 데이트나 하지 게임 할 시간도 없고요. 예. 맞짱 뜨면 제가 이긴다니까요. 이 체급이 아무리 깡패라 그래도 예. 이 맞짱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싸우는 기술 보셨나요 혹시? 지형 지물을 이용하라. 예, 도구를 좀 사용을 하고 예, 한 방에 그냥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예, 또 스피드가 또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 연장 쓰면 제가 이깁니다. 그렇죠. 뒷목에 단수 한번 주면은 그대로 기절해 버리거든요.
실제로 싸운 적이요? 초등학생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싸운 적. 안경테요? 이거 그 다비치 안경에서 15만원 주고 산 겁니다. 요즘 가벼운 게 대세라고 해서 이게 좀 얇아요. 예. 약간 지적임이 한 1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기당했어요, 15만원. 저도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예, 지능이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 예, 티타늄 맞습니다. 태가 요즘 너무 비싸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산 거를 너무 비싸다. 저는 한 5만원짜리만 쓰면 써도 이제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른 마인부요? 그쵸. 그 마른 마인부가 강하잖아요. 슈퍼 부인가요? 제일 센 거는 그 뚱뚱한 부이긴 한데. 저 키 180입니다. 180. 더 커 보이는 거는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굽히고 다녀요. 그래서 형이 더 크긴 한데. 예. 어, 배달이 완료되었다네요. 한번 가져올게요. 37kg요? 37kg라니요. 37kg면 진짜 피골이 상접하는 그런 몸무게 아닌가요? 뼈 무게만 해도 37kg 넘겠네요. 약간 저체중이긴 하죠. BMI 한 16이 정상인가요? 아마 딱 정상에서 약간 이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저체중으로 60초반 좀 힘든 일일 거야. 그러면 이제 50 후반대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과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이제 소량으로 나눠서 밥을 하루에 8끼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막 두 끼씩 엄청 많이 먹어버려도 이게 안 찌는 것 같더라고요. 웨이트도 좀 해야 되고요. 솔직히 그 운동 조금 할 때는 살이 붙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할 시간도 없고. 저 같은 며르치들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운동을 해야 살찝니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훈련소 갔을 때 거의 한 3kg에서 5kg 정도 쪘었어요. 첫 번째가, 예, 운동. 그리고 두 번째가 저거예요. 규칙적인 식사나 수면이나. 근데 이 일을 하면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밤에 일을 하기 때문이죠. 예. 가장 이 에너지가 활발히 돌아가는 그 수면 시간이 10시인가? 근데 그때 이제 해야지, 잠을 자야지, 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식사 왔거든요. 가져. 아, 미안합니다. 예,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네. 아, 한 번 갔다 왔구나. 방송에서는 방송 끼기 전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아. 예? 머리를 좀 눌렀어요. 오늘 머리 말릴 때. 예. 아, 그 오늘 방송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방송 거저 먹는다, 날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서비스? 배를 제가 여기 접시에다 좀 옮길게요. 검은색에다 옮기면 되게 좋겠다. 검은색 넓은 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옮겨서. 세팅 좋다. 형 찔리냐? 왜 자꾸 한 말 또 해? 이런 가통의 시간도 있는 거지. 아,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좋죠. 예. 아, 테슬라요. 마음 굳혔어요. 아예 그냥 테슬라 가기로. 제가 이번 달 말쯤에 좀 구매를 하고, 내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시승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전기차 좋은 거 다 하는데 뭐. 예. 그리고 테슬라 가는 거를 우리 그 콧바귀 중에 테슬라미 한 명 있더라고요. 되게 선택 잘했다고. 형 진짜 안목 지린다고. 어쩜 이렇게 뭐 하나 구매할 때도 제대로 된 안목으로 고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진짜로. 코트한테 테슬라 모델 S 신형이 잘 어울리는 이유. 본인은 2350 AMG 라인 타고 있었고 이번에 모델 S 너무 잘 나와서 예약해둔 상태라고. 코트한테 테슬라 모델 S 신형이 잘 맞는 이유를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서 적어봄. 내가 아는 코트 성향 분석. 스피드를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여행 방송을 추구한다. 압도적인 가속력 제로백 2초대. 타이칸 터보. 아, 타이칸 터보. 아, 맞나? 아, 이게 타이칸 터보인가? 네, 그리고 이게 테슬라. 네. 타이칸 터보, 테슬라. 플레드. 직발 드래그. 타이칸. 이미 테슬라는 백점을 만들어 버리죠. 예. 충돌시 안전성 점수가 볼보보다도 높음. 사실 테슬라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 가속력이나 자율주행이 아닌 안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차는 안전이랑 전혀 관련 없는 듯한 이미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자가 가장 많이 죽는 각도. 예. 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혹한 평가로 유명한 그 IIHS 여기 이제 안전성 테스트하는 그런 곳에서도 내연기관 차량들 포함해서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차량 1위 평가를 받았다. 안전성 평가 점수가 높은 볼보 S60과 볼보 S60 측면 충돌 테스트 씬 운전자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A필러 쪽, 이쪽 A필러 쪽이거든요. 네. 여기 충돌 테스트 했을 때 더 안전했다 볼보보다도. 하지만 전기차 특유의 충돌시 화재 위험성 리스크는 가지고 있다 라는 거지. 예, 너무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리고 여행 목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는 사람한테 가속도도 빠르고 반자율로 여기저기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데다가 슈퍼차저 초급속 충전소가 여기저기 많아서 충전까지 용이해지고 있다.
근데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 속에서 징징거릴 수 있겠죠. 아 씨발 테슬라 괜히 사서 씨발 이럴 수도 있겠지. 예. 아, 이번 달 말쯤에 예. 주문 넣으려고요. 첫 차야 첫 차 나한테 있어서. 근데 내가 또 징징거리면 아마 시청자들 그러겠지. 내가 뭐라 그랬노? 아니 전기차 아니라 그랬지. 아직까진 내 연기가 나이가. 응? 야라이 야라이 코트야. 응? 내가 타이칸 가라 그랬지. 이런 얘기 하겠지. 어거지로라도 좋은 척하면서 테슬람 되겠지. 단점 싹 다 배제해놓고. 근데 제가 차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뭐냐면은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그리고 랄프가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니까 예, 어차피 저 산타페는 랄프 줄 거라서 랄프가 이제 저건 가져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바이크밖에 없잖아요. 바이크만 지금 세 대야. 씨발 이동 수단 차 한 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장기 렌트예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따 갈게. 이따. 좀 녹아야 되지 않을까? 예, 자리가. 와 얼마나 시킨 거지? 95,000원? 예. 미쳤다 진짜. 쳐돌았다. 아니 근데 9만 원 정도로 이제 시키면은 배달비 빼줘야 되는 거 아님? 장기 렌트 이제 돈 다 채워지고 제가 이제 1,000만 원 넣어놓은 그 보증금이 있어서 예 그냥 기간 끝나고 나서 인수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거 그대로 인수받는 거고. 그 차량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차량의 가치가 4년 뒤면 떨어지잖아요. 그만큼을 내고 인수를 하는 거. 그런 거죠.